한경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은 인류의 건축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창의적인 공학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물의 뼈대인 구조를 해석하고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건물을 지으며 거주자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열, 빛, 음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대학 과정을 마치면 건설회사, 구조설계사무소, 설비설계사무소, 사업관리전문회사, 공무원 등 다양한 건축분야에 진출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학기술인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건물을 이루는 재료와 다양한 구조 형식을 배우고 건축 환경 및 냉난방 등 설비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건설되는지와 건축 역사, 건축법 등을 배웁니다. 배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재학 중에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으로 배우는 것들을 실험과 현장 실습을 통해 체득할 수 있습니다. 건축학 전공 수업은 주로 건축 설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잘하기 위한 기본 이론 과목으로서 동서양의 건축 역사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환경 심리론, 그리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과 단지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미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표현기법과 조형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취업 분야로서는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공무원 등의 다양한 진로가 있지만 나중에 개인이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기도 합니다. 건축가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의식주 중에서 주로 배우는 학문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하면 사람들에게 더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을까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공간 그 자체가 건축설계 공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늘 어느 장소에서도 건축설계를 배울 수 있으며 수업 내용만 잘 들어도 설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지치고 힘들겠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저희 학교에 오셔서 건축에 대한 꿈과 미래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